자, 계속해서 워크북 포커스 40 메이.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자꾸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합니다. 내가 숫자를 쓸 것 같은데요. 그쵸? 숫자를 몇 개 쓸 것 같아요? 두 개 쓰겠죠. 영어라는 건 우리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예문을 보고 그 예문 속에 숨어 있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아주 간단한 예문 뭐 하나 써보자. It으로 시작해볼까? It may rain today 라고 오늘 아침에 얘기 들었죠. 그쵸? 아, 오늘 아침 일기예보면 이렇게 들었을까? It will rain today 뭐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옆에 갈로하고 뭐라고 쓸래? 추측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왜 추측이라고 물으면 나한테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 해석해 보니까요, 이게 있을 때는 오늘 비가 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일기예보에서 비올 확률 몇 프로입니다 정도 얘기했다. 뭐 40 내지 50, 뭐 60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건 딱 수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한 이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It will rain today 했으면 70%라고 그랬죠. 어, 확실히 100% 비가 오면 뭐라고 그랬을까? 그렇죠. must를 썼겠죠. 그 0%면 뭐라고 그랬을까? 그렇죠. 오우, 성모 열심히 복습하네. It can't rain today 하면 비 올 확률 0%란 얘기죠. 비 절대 올 리가 없다. 우리말로 그렇게 해서 가면 되고, 그 중에서 메인은 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거나 또는 뒷면이 나올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가 내릴지도 몰라,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지도 몰라, 이런 느낌. 그 다음에 2번은 뭐 할까? 어, 좋네요. May I help you 할까? 그쵸? May I help you? 뜻은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관로하고 뭐라고 엄마야? 너 이제 꺼져. 너도 꺼지고 관로하고 뭐라고 쓸까? 또 요청이라 하지 마세요. 허라. 내가 해도 될까요? 몇 종 세트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뭐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May I help you?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요거 하면서 똑같이 M으로 시작하는데 조금 긴 거 하나 소개시켜준 적이 있는데, 그렇죠. 오케이, 추측을 얘기할 때 might라는 조동사도 있다 그랬고, 형태적으로 might는 may의 과거형이라고도 얘기했어. 하지만 과거시제로 쓰이는 건 아니고 이거는 뭐 한 30이다 40 정도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in my rain today 해도 해석은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모른단데 may보다는 조금 더 확신이 좀 한 발 뒤로 아닐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might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 이제 not 집어넣는 거 이런 거는 다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1번 문장 완성시키면 Mr. Brown may be tired죠 됐습니까? 그리고 해석은 브라운 씨가 피곤할 수도 있다고요. 내가 제발 조동사 뒤에 뭐 써야 될 때 조심해라, be를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조심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응용해서 브라운 씨는 경찰일지도 모른다도 만들어 볼까요? 브라운 씨는 경찰일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은 Mr. Brown may be a police offic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Mr. Brown 씨는 피곤하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면 Okay. Mr. Brown is tired 하면 브라운 씨는 피곤하다라는 표현이었겠죠. 그쵸? 그런데 거기에다가 Mr. Brown is tired, he is tired 이래버리면 그냥 누가 다야 그냥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아, 그가 피곤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피곤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요청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을 하고 싶으니까 may를 넣었고 그러면 is가 뭐로 바뀌고 있다? is가 be로 바뀌어야 된다 했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고 be 동사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도 am, is, are는 사용하지 않고 be를 써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문장 완성시키면 뭐가 될 거고 the news may be true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은 그 소식이 진실일 수도 있다. 이거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됐습니까? The news. 오래간만에 이거 한번 복습해볼까? The news.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오, 빠르네요. 오케이. The news는 셀 수 이거 빨랐는데 모르죠. 왜 이신지를. 뉴스는 S가 붙어 있는 셀 수 없는 명사였습니다. 예? New의 복수형이다. 이런 거 아니라 했어. 얘는 그냥 S가 붙어 있는 마치 뭐하고 똑같은 money하고 똑같은 뭐라 했어 이거? 무슨 명사? 보통 명사야, 고유 명사야, 추상 명사야, 물질 명사야, 뭐야? 추상 명사라고 했죠. 말하는 것마다 다 틀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물질이야, 뉴스가? 어, 물이나 유리 같은 거야? 추상 명사고요. 추상 명사니까 어를 붙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복수형 아니니까 데이로 바꿨을 수도 없고요. It이죠. It may be true. 그건 사실일지도 몰라. True의 뜻은 뭐예요? 사실인, 진실된 이란 뜻의 형용사고요. 반대말은 F로 시작하는 거 알아야 된대요. 많이 반납하셨을 수 있어요. False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맞으면 T하고 틀리면 F라는 게 True냐 False냐 이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은 사실일지도 몰라. 아베가 총 맞았대. 처음 들었을 때는 야 뻥치지 마 이러다가 자꾸 속보가 뜨니까 The news may be true. 아베가 총 맞은 게 뭔 일인지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는 친구도 있고요. 아베가 누군데? 오, 그렇죠. 전 총리.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완성시키면 You may stay with us. 해석하면 너는 머물러도 된다. 우리들과 함께. 너 우리들과 함께 있어도 돼. 너 우리랑 같이 있어도 돼. You may stay with us. You may stay with us. 그러면 얘는 관로하고 뭐예요? 허락이죠. May I stay with you? 라고 물어봤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어도 돼? May I stay with you? Yes, you may stay with u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e boy may be 15 years old. 됐습니다. The boy may be 15 years old. 해석하면 그 남자는 일 수도 있다. 그 남자는 15살일 수도 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The boy may be 15 years old. 그럼 얘는 관로하고 추측이죠. 그래서 15이란 대답 들고 싶, 15 years란 대답 듣고 싶어. How? 나이가 몇 살일 수도 있겠니? 나이 묻는 표현이죠. How old? 메이 히 비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How old may he be? 그 남자의 몇 살일 수 있을까? How old may the boy be? 그 남자 몇 살일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추측해봐. How old may the boy be? May he be? 그랬더니 he may be 15 years old. 15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면 you can swim을 can you swim 하듯이 the boy may be를 may the boy be를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라는 얘기고 관로한 다음에 관로에다가 다 채워넣으란 말입니다. 오케이. 1번 문장 읽어볼까요? It may be sunny tomorrow. 해석하면 내일은 화창할 수도 있다죠. 내일 화창할 수도 있어. 내일 맑을 수도 있어. 뭐 선생님 화창 이렇게 답 적어놓으면
선생님 내일 맑을 수도 있다는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관로하고 뭐? 추측이죠. 좀 이따가 써니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지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뭐 묶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You use my computer의 뜻은 너는 사용해도 된다. 나의 컴퓨터를 넌 내 컴퓨터 사용해도 된다. 너는 사용해도 된다. 나의 컴퓨터를. 선생님 너는 사용할 수 있다. 나의 컴퓨터 틀렸어요? 맞죠. 넌 사용할 수 있다. 나의 컴퓨터를. 너는 나의 컴퓨터를 사용해도 된다. 결국은 뭐 하는 느낌이면 상관없어. 허락하는 느낌이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는 허락이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죠. 그쵸? 맞잖아! 생각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You may go swimming. 해석하면 너는 수영하러 가도 된다. 너는 수영하러 갈 수 있다. 너는 수영하러 가도 된다 라고 쓰고 관로 안에는 뭐? 허락이죠. 2번하고 3번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메이 대신 쓸 수 있는 건 똑같겠죠. 그치 지우야? Are you sleepy? Why? 그 다음 4번 읽어보겠습니다. He remember my name. 해석하면 그는 기억할 수도 있다. 나의 이름을. 그는 나의 이름을 기억할 수도 있겠다. 기억할 수도 있다. 라고 쓰고 관로 안에는 뭐? 추측이죠.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래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can 하고 could죠. You could use, you can use my computer. You can go swimming, you could go swimming. May I go swimming, can I go swimming, could I go swimming? 똑같죠. Can I use your computer, may I use your computer, could I use your computer? 라고 물어봤겠죠. 자, 그 다음에 써니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이거 뭐 묻는 거예요? 날씨 묻는 거죠. 날씨 묻고 답하는데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는 건 아니고 뭐 해 달라는 얘기야? 추측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날씨가 내일 어떨 수도 있겠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자, 이건 날씨 묻는 거죠. How is the weather tomorrow죠. 근데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조동사죠. 그러면 이건 아닐 거고 여기에 in maybe 보이죠. in maybe. 그러면 in maybe를 어떻게 해야 물음표 붙일 수 있어? May it be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may it be. How may the weather be tomorrow? 내일 날씨가 어떨 수도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How may the weather be tomorrow? How may it may be니까 may it be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내내 이거 훈련했습니다. It may be를 may it be 하면 it can be를 can it be 하면 되듯이 in maybe는 may it be 하면 되니까 may it be 해놨네요. How may the weather be tomorrow? 근데 여기에다가 날씨 묻는 또 다른 표현을 what is the weather today 였죠?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쓰면 돼? What may the weather be like today? 날씨가 뭣 같을 수 있겠냐? 이 버전도 있겠죠.
됐습니까? What may the weather be like tomorrow? How may the weather be tomorrow? 또는 What may the weather be like tomorrow?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How may the weather be? What may the weather be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네요. 잠시만요. Almost. 자, 그래서 1번 바르게 고쳐보겠습니다. She may be lazy. She may be lazy. Lazy 뜻 다 알죠? 그렇죠? 반대말 D로 시작하는 것도 얘기해줬죠? 오케이. 그래서 She may be lazy의 뜻은 그녀는 게으를 수도 있다. She may be lazy. 그녀는 게으를지도 몰라. 그녀는 게으를 수도 있어. 그래서 관로하고 뭐 추측이죠. She may be lazy. 그녀는 게으를지도 몰라. 그래서 반대말은 뭐였어? Diligent. 그래 안 그래? 게으른 lazy, 부지런한 diligent. 몇 번째 얘기하는 거냐? 정확하게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언젠가 여덟 번 얘기하면 그때쯤은 알겠죠.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 선생님 지금 모른다고 혼내는 거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가 laz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으면 될지도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레이지가 무슨 씬지를 생각하고 얘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하는 게 첫 번째죠. 그 다음 생각하는 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 녀석이니까 어떻게 묻는 말 만드는지 생각하면 그럼 다 끝났네요 뭐. 그리고 우리말 해석은 그녀는 어떨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거죠. 그녀는 어떨까? 게으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화가 완성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바르게 고치면 He may be afraid of dogs죠. He may be afraid of dogs. 됐습니까? He may be afraid of dogs. 그러면 이제 해석할 차례죠. He may be afraid of dogs의 뜻은 그는 개들을 무서워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개들을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She may be afraid of dogs. 그녀는 개들을 두려워할지도 몰라. 됐습니까? 그럼 관로하고 뭐? 추측이죠. 그녀는 개들을 무서워할지도 몰라. She may be afraid of dogs. 그래서 여기에 may afraid가 아니고 may be afraid 해야 되는 이유를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오케이. afraid의 뜻이 뭐다? 두려워하는 이라는 무슨 시다? 그렇죠. 어떤 시니까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지 양념시 뒤에 온다? 그렇죠. 어떤을 어떻다 하다시처럼 바꿔줘야지 양념시 조동사 뒤에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서술형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비동사를 학생들이 빠뜨리지 않고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거 보는 거 서술형 문제 학교에서 수행평가할 때 어딘가 B를 써야만 되도록 써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 같은 거 쓰기에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학교였더라? 도송중이었나? 도송중 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였던 것 같은데 서술형 문제를 다 채점하고 나서 이제 서술형 문제만 한번 골라서 쭉 어떻게 서술형 문제 냈는지 봤는데 서술형 문제가 그때 네 문제 나왔는데 네 문제에 다 전부 다 B를 써야지만 문장이 완성되는 걸 본 적이 있었어. 그만큼 비동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시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무슨 시니까 어떤이니까 어떻다 만들어줘야지 문장 속에서 어떤 형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완성이 되겠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독스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지 됐습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3번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Kate may be in her room now. Kate may be in her room now.
is를 뭐 may 얘는 뭐 may is에다가 미칠 거라서니까 정확한 정답을 정확하게 쓰려면 may is를 may be로 고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해석할 차례죠. Kate는 Kate may be 있을지도 모른다. Where 그녀 방에 when 지금 그녀는 지금 케이트는 지금 그녀 방에 있을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고 생각해 보라고 할 것 같아요. In a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죠. 됐습니까? 전화가 왔네. 잠시만요. 계속해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4번 You wait for him here. 그래서 waiting을 wait로 고쳐줘야 되겠죠. You may wait for him here. 그래서 해석할 차례고요. 너는 You may wait for him here. 너는 기다려도 된다. 누구를? 그를. 어디에서? 여기에서. 너 여기서 그 남자 기다려도 돼. You may wait for him here. You may wait for him here. 그래서 관로하고 허락이죠. 너 여기서 기다려도 돼 라고 허락해주고 있죠. 세 가지 방법으로 물었겠죠. Can I wait for him here? May I wait for him here? Could I wait for him here? 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re 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면 뭐라고 물었을지 생각해보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총 네 가지 질문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laz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그녀는 어떨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How? May she be 하면 되겠죠. How may she be? 그녀는 어떤 사람일 수 있을까? How may she be? She may be lazy. 게으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방꼬라지를 봐. 김우 방하고 비슷해. 제발 깨끗해요, 쌤. 오케이. 알겠습니다. 테일방 깨끗한가? 여자애들 방이 좀 더럽던데. 아니에요. 어, 깨끗합니까? 오. 언니 방은 더럽다. 오케이. How may she be? She may be lazy. 그 다음에 이번엔 독스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그는 무엇을 무서워할 수 있겠니?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ay he be afraid of? What may he be afraid of? What may he be afraid of? 뭐라고요? He be afraid of. 그는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 He may be afraid of dogs.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a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케이트는 지금 어디에 있을 수도 있을까?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케이트가 지금 어디에 있을 수도 있을까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may Kate be now? Where may Kate be now? Where may Kate be now? 지금 케이트가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 Where may Kate be now? 생각했던 대로인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re란 대답 듣고 싶으면 제가 어디에서 그를 기다려도 될까요? 가 되겠죠? 그렇죠? 제가 어디에서 그를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may I wait for him? Where may I wait for him? Where may I wait for him? 제가 그 사람 어디서 기다려도 될까요? Where may I wait for him? You may wait for him here. 여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금방 통화가 끝났죠. 좀 길게 했으면 문제를 더 풀어봤을 텐데. 그쵸? 숙제 했어? 안 했어? 너 지금 뭐 펼치고 있냐? 아, 깜짝이야. 자, 그 다음에 칼제라랍니다. 그녀는 지금 학교에 있을지도 모른다. 누가? 언제? 아, 지금 학교에? 어디에? 뭐 한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붙이면 그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she
Maybe she maybe 일단 할까요? She may be. 그 다음에 학교에 뭐하러 있을지도 모른다 할까요?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어나 더를 쓸까 말까? 응? 학교에 공부하러 가다가 뭐였더라? Go to school. 어나 더를 쓰면 돼요? 안 돼요? She may be at school now. She may be at school now. Yep. 이는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됐습니까? She may be at school now. 됐습니까? 학교 서술형 문제였으면, 이게 만약에 5점, 배점이었으면, 그렇게 하면 한 4점이나 3점 정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4점은 많다. 3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칼질하래요. 누가? 오케이. 언제? 어떻게? 일찍 뭐 해도 된다? 떠나도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너는 떠나도 된다. You may leave early today. You may leave early today. 오케이. 관로를 안 해줬네요. 좀 이따 뭐 다 풀고 나서 하죠 뭐. 그들은 영화를 보러 갈지도 모른다. 누가? 그들은 뭐 하러 갈지도 모른다. 영화를 보러 갈지도 모른다. 이 표현을 하려면 소풍 가다를 통째로 외우듯이, 그렇죠? 영화 보러 가다도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영화 보러 가다 뭐 하면 될까? 영화 보러 가다 뭐 하면 될까?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한 거를 나한테 점검 받으세요. 영화 보러 가다 뭐 했어요? Go to movie. 어? Go movie. 뭐 또? 아무것도 안 했다. 어, 했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해. May go watch movie. 또? 아,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어? 숙제 했으면 했는 거 보고 읽으면 된다니까? 아, 어, 또? 잠깐만 기다리고. 어, 또? 크게 얘기하세요. 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다 배우러 왔는데 뭐. 자, 그래서 어, 두 개는 좀 그렇고요. Go see a movie 괜찮네요.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Go see a movie. 됐습니까? Go see a movie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영화 보러 갈지도 모른다는 표현은 They may go see a movie. 자, 뭐야 성모권은 일단 watch movie는 잘 안 쓰는 표현이고요. watch는 잘 안 쓰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all을 안 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movie를 명사인데 명사답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go watch movie? go to watch movie? 어, 거기도 어가 없네요. 더나 movie 앞에 movie는 이름씨 명사잖아요. 명사는 명사답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They may go see a movie. 이것도 마찬가지 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그 모임에 가도 좋대요. 누가? 네가 어디에? 그 모임으로 뭐 해야 된다? 가도 된다. 그럼 넌 가도 돼. You may 뭐 go. 아, go 다음에 무엇을 갑니까 여러분들은? 어? 무엇 가요? 어디 가요? 어, 그럼 어디 간다 그러면 어 여기에 명사에다가 뭘 붙여야지 어디로 바뀔 거 아니야. 오케이. Go to meeting. 오케이. 지금 이제 2학년에 이제 다른 1학년 때 하고 2학년 1학기 초반에 다른 학원 다니다가 우리 학원에 2학년에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되게 열심히 한 친구야. 근데 이런 시험 문제 풀이하면 자꾸 이렇게 써갖고 선생님이 아 기초가 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임이 미팅이면 이건 명사 아니야? 어, 명사를 막 이렇게 써 문장 속에
그 모임이래. 그 모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모임에 가도 된대요. You may go to the meeting. 이걸 자꾸 빼먹더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중1 때는 이런 거 맨날 빼먹어요. 그렇죠. 근데 저랑 같이 수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빼먹겠죠. You may go to the meeting. 됐습니까? 자, 그럼 밑에서부터 관로를 채워보겠습니다. You may go to the meeting은 둘 중에 뭐? 허락이죠. 그러니까 you can go, you could go. May I go to the meeting? Can I go to the meeting? Could I go to the meeting? 이라고 물어봤겠죠? 그 다음에 they may go see a movie는 추측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you may leave early today는 허락이죠. May I, can I, could I? 그 다음에 she may be at school now는 추측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제 not 집어넣는 거하고 물음표 붙이는 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조동사는 not과의 축약형이 다 있는데 may not만 축약형이 없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1번 May I go now?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라고 뭐 받고 있어? 허락받고 있으니까 Can I go? Could I go? May I go? 3종 세트. 그 다음에 May I take your order? 이거 장소가 어딜까? 식당. 식당, 레스토랑트겠죠? 이 말 하는 사람은 직원이야? 손님이야? 직원. 직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니까? 제가 지금 받아도 될까요? 무엇을? 당신의 주문을. 됐습니까? Order. Order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문, 요구사항.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순서, 질서. 그 다음 요구하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주문, 요구사항이란 뜻으로 쓰였어. 내가 받아도 될까요? 당신의 주문을. May I take your order? 그러니까 추측과 허락 중에서 당연히 허락 받고 있죠. Can I take? Could I take? May I take? 근데 공손한 표정, 표현은 두 개죠. 그렇죠? 뭐하고 뭐? Could I take your order? 하고 또 뭐? May I take your order?가 공손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읽고 Kevin may not be at home. 해석하면 Kevin은 집에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추측하고 있죠. 됐습니까? Kevin이 집에 틀림없이 있다 하고 있을 리가 없다도 생각해 보세요. Kevin은 틀림없이 집에 있어 하고 있을 리가 없어. 지금은 없을지도 모른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읽고 You may not use my pen. 너는 나의 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금지는 뭐에 반대말이야? 우리말로 허락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you can't use my pen 하고 같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근데 야 당연히 쓰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이런 느낌이면 야 당연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느낌이면 그렇지. You shouldn't use my pen. 그 다음에 너 내 펜 쓰면 경찰에 와서 잡아갈 걸? 이면 must not. 그렇지. You must not use my pen 이겠죠. 기억들 나시죠?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하기로 한 거 없고 not 집어넣으래요. not 집어넣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You may not like your math teacher. You may not like your math teacher. 너는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너의 수학 선생님을. 너는 수학 선생님을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그래서 관로하고 뭐? 추측이죠. You may not like your math teacher.
너 나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You may not like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낮 집어넣으래요. It snowed today, tonight. 그래서 관로하고 추측이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오늘 밤에 눈이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뭐 아침 일기예보에는 눈이 내린다 그랬는데 오후 일기예보에는 뭐 아 좀 바뀌었어요. It may not snow tonight. 여기서 snow의 뜻은 눈하고 눈 내리다 중에서 당연히 조동사 뒤엔 동사로서 왔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물어보래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Next year. May he come back next year 하고 물음표 안 쓰면 틀립니다. May he come back next year. 그러면 관로하고 May he come back next year. 관로하고 물었을래? 추측이죠.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는 내년에 돌아올 수도 있나요? 그는 내년에 돌아올지도 모르나요? May he come back next year. May he come back next year. 추측 좀 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돌아올지도 모르나요? May he come back next year. Okay.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바로 후에 대한 얘기할 거고 반대말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는지만 알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그쵸? 이거보다 전기세가 좀 덜 드는 건 뭐예요? 이거죠. 그쵸? 이거보다 좀 전기세가 덜 드는 건 이거죠. 그럼 이거 뜻은 뭘지 추측이 충분히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out of order. 아까 전에 order 가르쳐 줬으니까 out of order. 이거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out of order가 무슨 뜻일지 추측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ut of order도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이 표현도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out of battery. 오케이.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스마트폰이 out of battery 되는 걸 제일 무서워하죠. out of battery. 추측하고 계시라고요. 됐습니까? out of battery가 그 뜻인가? out of order는 그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out of battery가 있으면 out of money란 표현도 있을 거고 out of time이란 표현도 있겠네.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됐네요. 자, 그래서 일단 답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뭐라고 A가 물어본 것 같아요? May I borrow your book? 했겠죠. 해석하면 내가 빌려도 되겠니? 빌릴 수 있을까? 너의 책을. May I borrow your book? 그랬더니 Yes, you may. 허락해줬죠. 됐습니까? 여기에 may는 다 뭐다? 허락이다. 그래서 3종 세트. Can I borrow? May I borrow? Could I borrow? 내가 네 책을 좀 빌릴 수 있을까? Yes, you may borrow my book. 오케이. 그래서 에어 컨디셔너가 뭐예요? 에어 컨디셔너. 에어컨이죠. 그럼 팬은 뭐겠어요? 선풍기나 부채죠. 됐습니까? 선생님 팬은 막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팬 아니. 그 팬은 됐습니까? 아 잠깐만.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뭔지 갑자기 까먹었다. 에이. 이건가? 아닌데? 어. 이게 같은 뜻이네요. 얘가 선풍기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팬이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 어쩐지 그렇더라. 됐습니까? I'm a big fan of you. 한 뭘까? I'm a big fan of you. 열렬한 팬이다. 나는 당신의 열렬한 팬이에요. I'm a big fan of you. 됐습니까?
셀럽들 만났을 때 이런 말 해주면 좋아라 하겠죠. 뭐라고 하면 좋아라 한다고요? I'm a big fan of you. 전 당신의 엄청난 팬이에요. 됐습니까? 자, 에어컨 에어컨이고요. 그러면 일단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봐요? May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May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No, you may not. 한 다음에 It's out of order. 그럼 out of order가 뭘 것 같아요? 여기에 비동사 있는 걸로 봐선 고장난이죠. 아까 order가 주문, 질서, 순서 이런 뜻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제일 잘 정돈된 상태를 벗어나 있는 이란 뜻인 거예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잘 정돈된 상태를 벗어나 있으면 제대로 작동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됐습니까? 그럼 out of battery의 뜻은? 배터리가 그렇죠. 뭐 배터리가 다 돼버린, 다 따른 이런 뜻이고요. 그럼 out of money는? 돈이 없는, 돈을 다 써버린이고요. 그럼 out of time은? 시간을 다 써버린, 시간이 모자란. 됐습니까? 자, out of order.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고장난. 그래서 may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제가 에어컨 좀 켜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고 있죠. 그랬더니 금지하고 있죠. 금지하는 이유가 because the air conditioner is out of order.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Okay, the air conditioner is OOO 상태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OOO라고 합니다. 줄여서. 오케이. 그 다음에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더니? May I call you later? 그랬더니? Yes, you may. I'll be at home after 6 o'clock. Yes, you may. I'll be at home after 6 o'clock. 자, 이 대화는 여러분들 같은 세대의 친구들은 이해하기 힘든 대화일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저는 이제 대충 이해가 되는데요. 오케이. 자, 이거는 지금 뭐가 발명되기 이전의 대화냐 하면 이건 뭔가가 발명되기 이전의 이전 시대의 대화죠. 전화기? 하고는 좀 다른데요. 전화기가 발명되기 전에 대화면 아예 이런 말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전화기가 아니고 오케이. 얘는 뭐가 발명되기 전 대화다? 셀폰이 발명되기 전 대화죠. 셀폰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해요? 스마트폰. 네? 모브폰이라고도 하죠. 모브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휴대전화. 됐습니까? 이 휴대전화가 발명되기 전에 대화네요. 됐습니까? May I call you later? 뭐라 그런 거야? 제가 당신에게 나중에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Yes, you may. 나중에 전화하셔도 되는데 I'll be at home. 내가 뭐 할 거래요? 내가 있을 거랍니다. 어디에 있을 거래? 집에. 언제? 6시 이후에. 무슨 6시 정각이야. 나 6시 후에는 집에 있을 거예요. 가 뭐라고요? I'll be at home after 6 o'clock. 뭐라고요? I'll be at home after 6 o'clock. 6시 이후에는 집에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는 전화를 할 수가 없는 시대의 대화죠. 됐습니까? 집에 가서 전화 받을 수 있으니까 6시 이후에 집으로 전화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 옛날 대화네요 이건. 요즘 보면은 그런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진 대화 파트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대화 파트가 뭐냐면요, May I speak to James? This is James. 이런 대화는 요즘은 교과서에서 사라져 버렸어. May I speak to James? 제임스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This is James. 제가 제임스인데요.
이런 대화는 옛날에는 맨날 우리 배운 중학생들한테 맨날 가르쳐줬는데 지금은 안 가르쳐줘. 왜?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May I, 나, 저 해리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해리한테 전화해갖고 저 해리랑 통화할 수 있나요? 지우랑 통화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어? 전화 걸자마자 야! 너 뭐해? 뭐 이리 줘. 근데 만약에 이게 받은 그렇죠. 받은 사람 엄마면 죄송합니다 뭐 이러겠죠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언어라는 게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칼질하래요? 누가? 올리비아는 언제? 오늘 뭐다? 온 안 올지도 모른다라고 허락하고 있습니까? 추측하고 있습니까? 추측이죠. 그래서 올리비아 may not come today. 올리비아 may not come today. 계속해서 누가 그것은 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올바른 답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it be the right answer.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그럼 right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아 여러분들 3번까지 얘기했나? 그래서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괄호하고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괄호하고 괄호하고 뭐? 추측. 그 다음에 제가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May I open the window 하고 허락받고 있죠. Yes you may, no you may not. 3종 세트. Can I open? Could I open? May I open? 그래서 right hand는 뭐야? 아 바른 손이야? 아 바른 손도 있고 틀린 손도 있나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이란 뜻이죠. 그쵸? 그 다음에 your right은 뭐야? 오른 real 히읗이죠. 오른 맞는. 그 다음에 right now는 뭐예요? 지금 바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즉시 바로 지체 없이 됐습니까?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You are right 할 때 right이죠. 그러면 이때 반대말은 뭐지? 더블유로 시작하는 거 이미 아, 배웠는데? 틀린 더블유로 시작하는 거 배웠는데요. You are right의 반대말 You are 그래 wrong. Wrong answer 틀린 답. Right answer 맞는 답. Wrong 틀린. Right 맞는. Am I wrong? No, you're right. 내가 틀렸니? Am I wrong? No, you're right. 네가 옳아. 됐습니까? W-R-O-N-G wrong 이라고 발음합니다. Long이 아니고요. Wrong 이라고 발음합니다. 발음 뭐 목에 간다. Wrong, long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본교재로 가야 되겠네요. 본교재 넘어가 주세요. 조동사에서 제일 어렵고 할 말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의무표현 주로 물론 뭐뭐임에 틀림없다도 있었지만 근데 의무도 좀 느낌이 다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혼나 벌금 낼지도 몰라 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넣어서 다시 쓰라는 거네요. 그래서 you should 아니야? You should come home early come today. 이거 맞죠? You should come home early today. 얘 뜻은 너는 오늘 집에 일찍 와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you니까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충고하는 표현이죠. 요청이 아니고요. You should come home early today. 너 오늘 집에 일찍 와야만 돼. 됐습니까? 자,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should라는 조동사를 쓰는 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얘기한 적 있죠? 그쵸? 그쵸? 그렇잖아. 처음 들어봐요? 응? 그래서 좀 이따가 You should come home early today 대신에 쓸 수 있는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은 뭐가 있을지. 계속해서 must를 집어넣으라 했는데 twin brothers의 뜻은? 쌍둥이 남자 형제들이죠. 네. 됐습니까? 쌍둥이 남자 형제들. 자, 그럼 must를 집어넣으면 they must be, 그렇죠. They must be twin brothers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must는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죠. They have to be twin brothers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ll listen to our teachers. 우리는 뭐한다? 선생님 말씀을 듣는다는데 우리는 선생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표현은 뭐다? We listen to our teacher. We should listen to our teachers. 우리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We should listen to our teachers.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는 we가 들어갔죠. 그러면 너보고 하라는 거야? 다 같이 하자는 거야? 다 같이 하자는 표현을 보고 우리말로 제안이라 합니다. 제안. We should listen to our teachers. 좀 이따가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학교에서 대화파트에서 제안하기라고 배웠을 거야 벌써. 학교에서 배웠어. 대화파트에서 제안하는 거. 분명히 틀림없이 배웠어. 왜냐하면 니들 1학년 과정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니들이 지금 대화파트에서 뭐뭐는 확실하게 배웠냐면 상대방에게 충고하기는 틀림없이 배웠어. 그 다음에 다 같이 뭐뭐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도 틀림없이 배웠어. 그래서 이것도 틀림없이 배운 조동사야. 슈드 배웠어 안 배웠어?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다고 슈드를? 응? 확실해? 오. 그래? 오. 1학기 때. 그러면 아, 조만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students finish their test in an hour인데 자, 조동사를 넣으라 했는데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 되죠. 네. 위치는 찾기가 쉽죠. 무슨 씬지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집어넣으면 The students finish their test in an hour.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죠. The students have to finish their test in an hour.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aits for the bus에다가 have to를 집어넣으면 he has to wait for the bus가 돼야 되겠죠. wait도 wait의 동사 원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he must wait for the bus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B를 넘어가면 선생님이 제 수업을 전부 다 유튜브에다 녹화하는데 그렇죠? 이 상태로 B로 넘어가면 그쵸? 유튜브로 다 올려놓는데 어디서 소문 나겠죠. 아, 저 선생님 졸라 못 가르친다고. 그쵸? 자,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 일부러 틀리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몇 번일까요? 뭐 도원이 이제 얘기해도 돼. 지금까지 일단 몇 번인지부터 먼저 얘기해봐. 3번. 그러면 경찰 잡아가진 않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should 대신에 뭘 써야 된다? must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건 뭐 벌금 낼 일이야 당연한 거야. 그 당연한 거면 어느 쪽일까? should죠. 그렇죠.
4번이 이상하다. 뭐 어떻게 이상해? 규칙이면? 룰이면 어떡할래? 아니 얘들이 진짜 경찰이 잡아간다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고 이건 규칙이 룰이잖아 룰. 자 내가 얘기했어. 그리고 이 파트 시작할 때 여기에 문제풀이 할 때는 should를 써야만 하는 거하고 must를 써야만 하는 걸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얘를 should 대신에 must 써야 된다, must 대신에 should 써야 된다는 범위가 아니야. 김지우? 내가 어디를 일부러 틀리게 설명했을까? 3번 말고 2번 내가 일부러 틀리게 설명했죠? 뭔데? 틀려도 상관없어 얘기해. 뭐를 내가 틀리게 설명했나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거야. 오케이. They must be twin brothers의 뜻이 뭐야? 쌍둥이 남자 형제. 그래. 그들은 쌍둥이 남자 형제들임에 틀림없다지. 네. 그럼 must의 뜻은 뭔데? 뭐뭐임에 틀림없다지. 네. 근데 무슨 얘 대신에 have to를 넣나? 아, 어? They have to be twin brothers 하면 돼 안 돼? 어 선생님 여기 most, they have to finish 된다며요. 내가 이거 두 개가 같은 뜻이 되는 건 무슨 뜻일 때에 대한 얘기를 했어? 좀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에 대해서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they have to be twin brothers는 얘는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the student must finish, have to finish. the student 안 만기려봤자 얘는 they죠. 그러니까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고 얘는 he니까 he has to로 바꿔 쓸 수 있고 must를 넣어도 되고 he must wait for, he has to wait fo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충고하는 표현과 제안하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것도 분명히 뭐 많기 때문에 한 번에는 안 될 건데요. 어차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2학년 때도 또 나오고요. 3학년 때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8번은 얘기해 줘야 되겠죠. 제일 먼저 뭐 간단한 걸로 할게요. You should do it. 무슨 뜻이에요 이거?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그쵸? 그러면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라고 충고할 수 있지만 그거 좀 해라 라고 충고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해라. 그거 해라. Do it. 무슨 문? 명령문. 내가 여기 수업할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응? 몰라요 선생님. 뭐 얘기했던 말든 내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 여기 써놨네. You should read this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Read this 쓸 수 있다 그랬어. 응?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이런 것도 있겠네. 그거 하는 거 어때? 그거 좀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쵸? 그거 하다. 그거 하다. 그거 하다. Do it. 그거 하는 것. 그거 하는 것 어때? How about doing it? What about doing it? 그거 하는 거 어떻겠니? How about doing it? What about doing it? 이것도 충고죠. 그래, 뭐뭐 하는 것 어때? How about doing it? What about doing it?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충고하는 일단 3종 세트. 충고 3종 세트. You should do it. 너 그거 해야 돼. Do it! 그거 좀 해라.
How about doing it? 그거 하는 것 어때? 됐습니까? You should do it. How about doing it? How about going to bed earlier? 어? 자러 가는 는 것 어떻겠니? 충고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하기? 제안하기죠. 제안하기는 일단 뭐 여기 있는 대로 뭐야? will을 사용하면 되겠네. 제안하기라는 말이 어려우면 우리 다 같이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얘기가 제안이야. 됐습니까? 자, 먼저 보이는 대로 제안하는 첫 번째 방법은 we should do it. 우리 그거 해야만 돼. 상대방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이번에. we should do it.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은 뭐가 있느냐? 야, 우리 다 같이 그거 하자! 이래도 되잖아. 그치? 그럼 뭘, 그래? 잘 가다가 맨날 삐딱 써도 타요. Let's do it. 우리 그거 하자. 이래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그거 할래? 이래도 되겠네. 우리 춤출래? 우리 춤출래? 어, 처음 들어보나? 알았어. Shall we dance? Shall we do it? 우리 그거 할래? Shall we do it? 같이 하자고 하는 거야. Shall we do it? 우리 그거 할래? Let's do it! 우리 그거 하자! We should do it! 우리 그거 해야 돼! 이제 한 개 남았어. 한 개 남았는데 아까 그거랑 똑같아. 자, 제안할 때 이래도 되겠죠? 그거 하는 거 어떻겠니? 이래도 되겠죠? 그렇죠? 그거 하는 거 어때? How about doing it? 됐습니까? What about doing it? 그거 하는 거 어때? 우리 다 같이 하자. 됐습니까? 뭐는 두 번 나왔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얘가 무슨 시라서 앞제비 시, 전치사라서 여기에는 이런 형태로 다른 애들은 다 do it이었는데 얘만 doing it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그것을 하다란 뜻이고 그것 하다 어때요? 그것 하는 것 어때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 하다의 형태가 되면 안 되고 그거 하는 것이라는 형태로 여기에 와야 되니까 how about do it이 아니고 how about doing it, what about doing it 해야 됩니다. how 대신에 wh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What about this? 이거 어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칼질하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9시 전에 학교에 가야 한다. 뭐 자를 때가 많네요. 누가? 오케이. 뭐 반드시 할 필요 없고요. 얘는 누구랑 합쳐질 예정이냐면 반드시 가야 한다를 만들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가야 한다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 언제가 보이죠? 언제? 9시 전에 어디가 보이죠? 학교에.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한다. 9시 전에는 어떤 느낌이야 이거? 학교에 룰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 we must go to school before 9. 됐습니까? We must go to school before 9. should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건. 오케이. must가 해야만 한다란 뜻이면 have to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겠죠. We have to go to school. We must go to school before 9 o'clock. We have to go to school. We must go to school before 9 o'cloc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그 올드 레이디에게, 올드 워먼에게 친절해야만 한다. 뭐 이렇게 끊기는 건 충분하죠. 그쵸? 이거는 뭐야? 어떤 느낌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됐습니까?
할머니한테 친절하게 해야지. 어? 할매! 젠장맨은 그, 한 대? 안 돼. 시작해도 그러면 나한테 그러다 걸리면 혼난다. 아, 우리나라는 이게 좀 너무 센가? 뭐 어쨌든. 그래서, you should be kind. 오, 그렇지. You should be kind to the old woman. You should be kind to the old woman. 상대방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뭐 하고 있어? 충고하고 있죠. You should be kind to the old woman. 그러면 다른 방법은? 할머니에게 친절하게 하세요 라고 명령문 해도 되겠고, 그 표현은 뭐겠다? Be kind to the old woman 하면 되겠죠? 명령문은 뭐라고요? Be kind to the old woman. 명령문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be kind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질하래요? 그는 지금 매우 피곤한 게 틀림없다. 누가? 언제? 어찌 어떤 매우 피곤한 게 틀림없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very tired now. He must be very tired now. 그래서 He has to be very tired now.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도 돼. 다만 뜻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상한 뜻이 되겠죠. 피곤해한다. 알겠습니까? 같은 뜻은 아니다. 계속해서 에밀리와 엘렉스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대요. 누가? 어찌? 뭐 해야만 한다? 공부해야만 한다. 이거는 뭐 어떤 느낌이야? 오케이. 아니, must 쓸 느낌이냐, should 쓸 느낌이냐, 이 문구, 이걸 묻고 있잖아. must다. 오케이. 이거 이렇게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에밀리랑 엘렉스를 만나면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우리말로 뭐라 그럴 것 같아?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네. 그치? 내가 방금 한 말을 무슨 문이라 그래? 명령문이라 하죠? 네. 그쵸? 그러니까 얘는 should의 느낌이야? must의 느낌이야? should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더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뭐 규칙입니까, 이게? 그냥 얘들한테 충고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바로 뭐의 느낌이라고? should의 느낌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조동사 파트는 국어적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느낌의 말인가? 뭐라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뉘앙스. 예, 평상시에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누세요. 됐습니까? 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Emily and Alex should study harder. 자, 이거 그거네요. 에이, have to study harder네요. 됐습니까? 칸수 때문에. 느낌은 should를 써야 합니다. 근데 칸 때문에 have to네요. Emily and Alex have to study harder. 뭐 앞뒤 내용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Harder에 대해서 좀 이따 뭔 얘기 할 것 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래요. 그녀는 여름방학 동안 책 네 권을 읽어야 한다. 누가? 오케이. 언제? 여름방학 동안에. 무엇을? 네 권의 책을 읽어야만 한다. 뭐 칸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she has to read four books during the summer vacation. 오케이. 그래서 the summer vacation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야, 겉동안이야, 누가 다 동안이야? 겉동안이죠. 겉동안은 뭐 써요? during. 3일 동안은 뭐였더라? For three days 였죠. 그쵸? 그 다음에 네가 자는 중이다. You are sleeping. 네가 잠자는 중인 동안. While you are sleeping. 동안 3종 세트. 누가 다. 동안은 while.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 그 다음에 것 동안은 during. 됐습니까? She has to read four books during the summer vacation. 좀 이따가 for라는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fo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지. 그쵸? 얘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만 앞으로 보내면 안 되고요. 뒤에 붙어 있는 얘 따라가야 되겠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mily and Alex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Very tired란 대답 듣고 싶어. 매우 피곤한. 그 다음에 Before 9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착착착착 하고 있죠? 예,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거 중에서 이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언제 우리는 반드시 학교까지 가야 합니까? 가야죠. When, must, 그렇죠. Must, when we go to school. When must we go to school? When must we go to school? 우리가 언제까지 집에 가야만 아니 학교에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뭐라고요? When must we go to school? 됐습니까? When must we go to school? We must go to school before 9 o'clock. 오케이. 9시 전까지 가면 지각 아니야? 그쵸? 오케이. 초등학교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Very tired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지금 어떤 게 어떤 상태임에 틀림없냐고 묻겠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쵸? How must he be now? 뭐라고요? How must he be now? How must he be now? 그 다음에 에밀리란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까죠? 네. 내가 얘기했는 거 기억하고 있나 보자. 그쵸? 기억하고 있나 보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o have to study harder 하면 어딘가 틀렸죠. 그래. He, she, it 취급한다 했죠. 뜻은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니 Who has to study harder? Emily and Alex has to have to study harder. 뭐가 뭐인 의문문이라서 의문사라서 어순이 안 바뀌는데 단 조심해야 될 건 3인칭 단수 취급한다고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r란 대답 듣고 싶대. 그러면 그녀는 여름방학 동안 몇 권의 책을 읽어야만 합니까? 겠죠? 네. 그래서 How many books? How many? 그렇지. 오! How many books does she have to read during the summer vacation? 더 이상 자세한 타이핑은 생략한다. 됐습니까? How many books does she have to? 자, 이 안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서 Does she have to를 만든다는 거. Does she have to read? How many books does she have to read during the summer vacation? 몇 권 읽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지금 하는 게 다 다음 포커스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쵸? 다음 포커스 내용이 should랑 must랑 have to에 물음표 붙이고 낯 집어넣는 거잖아. 오케이. 칼디라랍니다. 그래서 이거 절약하다 S로 시작하는 건 다 알죠? 네. 그쵸? 칼디라면 누가? 너는 무엇을? 시간을 뭐 해야만 한다? 절약해야만 한다. 당연한 거야. 규칙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죠. 됐습니까?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물론 그렇게 하기로 뭐 내기를 걸었다 뭐 그러면 그때는 머스트의 느낌이지만 그 다음에 또 칼질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영어 숙제를 해야만 한다. 누가? 그는 무엇을? 그의를 해야만 한다.
학교 규칙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절약해야만 한다? You should save time. You should save time. 여기에 should가 있는데 주어가 you야. should가 있는데 주어가 you니까 너는 뭐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어? 충고하고 있죠. 또 다른 방법 뭐가 있다고요? Save time! 시간 절약 좀 해. 네. 그쵸? 그 다음에 시간 절약하는 건 어때? How about saving time? 됐습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 했죠. You should save time. How about saving time? What about saving time? 됐습니까? Save time! 그러면 save의 반대말 알아두셔야 됩니다. 곧 배울 거기 때문에. 낭비하다. 그렇죠. W로 시작하는데. 낭비하다. Waste. Don't waste time. Save time. Don't waste money. Save money. 됐습니까? 빚이 반대말이 뭐였더라? 빚이 반대말이 뭐였더라? Free. 그쵸. Lazy 반대말이 뭐였더라? Diligent. Okay. Lazy가 뭐길래? 게으른. 됐습니까? 그러면 same의 반대말은 뭘까? Different. 됐습니까? Easy의 반대말은 뭘까? Hard랑 difficult. 됐습니까? 이제 슬슬 이 정도 어휘는 챙겨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영어 숙제를 해야 된다. He must. Must 뒤에 하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니? Do his English homework. 하거나 he has to do his English homework. 예, yeah, must do his English homework. He has to do his English. 이거 지금 must하고 have to 있다는 얘기는 이거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비가, 아, 오늘 눈이 내릴 리가 없다. 아까 하기로 했는데 깜빡했죠? 아니. 넘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 붙이는 거하고 나 집어넣는 배! 네. 오케이. 미리 정리 좀 하고 우리가 늘 문제를 풀죠. 그쵸? 자,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란 뜻일 때는 얘랑 같다 했어요. 그쵸? 네. 그런데 must not, 예를 들어서 뭐 자, 여기다 not 좀 집어넣어줘. You have to do it에다가 not 좀 집어넣어줘. You have to do it에 not 집어넣으면 뭐라고요? You have to do it에다가 not을 집어넣어주세요. You don't have to do it. 그렇죠? 그래서 you must not do it은 뭔 뜻이라고요? 그래서 넌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요? You don't have to do it은 뭐라고요? 그렇죠. 넌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얘를 보고 관로하고 뭐라 그랬고, 얘는 금지라 했고, 얘는 뭐라 그랬어요? 불필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not이 없어지면 뜻이 똑같아진다 했습니다. 너는 그걸 해야만 한다. 너는 그걸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심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조동사랑 must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must는 주인말이 없다는 거? 에헤이, no. 언제 내가 그랬어? 그렇죠. 과거형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쓰는 문장은 그래서 틀렸다고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 너는 해야만 한다, 그것을. 너 그거 해야만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제래. 그렇죠? 그러면 yesterday를 건드리지 않고 이 문장을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You must do it. You had to do it. 너는 너 어제 그걸 해야만 했었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뭐 얘기한 게 좀 많았었죠? 그런 얘기들. 과거의 의무라 합니다. 과거 의무 표현은 had to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그래서 hard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뜻은 you must study hard에서의 hard의 뜻은 열심히면 무슨 시예요? 오케이. 어떤 공부해야만 한다야? 어찌 공부해야만 한다야? 어찌시죠? 오케이. 열심히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hard stone, 딱딱한, 단단한, 단단단. 그 다음에 that is a hard question, difficult. It is raining hard. 이 뜻일 때는 어떤 시네요? 근데 이 뜻일 때랑 이 뜻일 때는 어찌 시네요? 예, 부사.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를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study hard. 오케이. Must I study hard? Must I study hard? 라고 부모님한테 물어봤으면 뭐라 할까? 뭐라고 대답하실까? Yes. Yes, you must. 하겠죠. 친구한테 물어봤으면? No. You must not 그럴까요? No, you don't have to 그럴까요? You don't have to 이러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야 뭐뭐 해야만 한다야? 뭐뭐 해야만 한다죠? 뭐뭐 해야만 한다면 must 대신에 걔를 써도 되겠죠? 요 부분 있죠? must I study hard를 그 녀석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해보세요. 됐습니까? must I study hard하고 똑같은 의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must가 해야만 한다니까 그 녀석을 써도 되고 그 녀석을 썼을 때의 의문문을 만들 줄 아니 내가 확인해보고 싶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들리는 그래서 뭐였더라? 저러고 있습니다. 저러고 있어.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래서 뭐랑 뭐 사이에 있어? Sometimes는 가끔씩이죠. 가끔씩. 그렇죠. 빈도가 자주는 아니지만 그나마 긍정적이긴 해. 가끔씩은 한데 근데 여기서부터 하들리하고 네버는 얘기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낫 들어있다. 왜냐? 네버는 절대 안 한다고. 하들리는 뜻이 뭐였더라?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의문 바꾸면 뭐겠다. Should Brian join the meeting? 해석은 브라이언은 회의에 참석해야만 합니까? Should Brian join the meeting? 됐습니까? Should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인데 아직은 안 배웠는데 2학년 때 배울 거라 그랬죠? 봐, 보고 대답하면 돼. ought to였어. 됐습니까? ought to라는 게 있었어. 자꾸 여러분 했던 얘기 자꾸 반복해서 최소한 8번을 해드려야지 기억이 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s to arrive in time. 그래서 in time의 뜻이 뭐든가요? 아무도 찾아본 사람이 없다. 제때겠죠. 그러니까
제때 시간에 맞춰서 in time. 자, 그래서 she has to arrive in time의 뜻은 그녀는 도착해야만 한다. 제때, 제 시간에, 정시에, 시간 맞춰서. 근데 얘를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고 she have to arrive in time. 이게 해석이 중요한데요. She doesn't have to arrive in time의 뜻은 뭐겠다? 제 시간에 필요가 없다. 니까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She doesn't have to arrive in ti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ave의 두 가지 뜻. 떠나다랑 두고 가다였죠. 그래서 둘 중에 여기서는 student must leave their bicycles here니까 여기에 bicycles 있으니까 그래 두고 가다, 남겨두다, 놓고 가다. 오케이. 그래서 학생들은 자전거를 여기에 둬야만 한단데 not을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student must not leave their bicycles here고요. 뜻은 얘하고 3번하고 4번하고 뜻을 비교해야죠. 아까는 도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불필요였죠. 그런데 얘 students must not leave their bicycles here는 해석이 뭐고 학생들은 그들의 자전거를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불필요가 아니고 뭐가 됐다? 금지가 됐다. 그러니까 3번의 위에 있는 문장들, 4번의 위에 있는 문장 똑같이 도착해야만 한다, 두고 가야만 한다라고 똑같이 의무였어. 근데 not을 넣으니까 이거는 뭐야, 도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됐고요. 도착하면 안 된다는 금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얘는 두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입니다. 둘 필요가 없다는 불필요가 아니고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일단 여기 5번의 얘를 어떻게 읽어요? 일단은 quiet고 뜻은 조용하니죠. 그리고 여기 QUIT는 어떻게 읽고 quiet고 뜻은 조용한. 아, 얘도 조용하냐? 어. 조용하게야. 어, 얘따 조용하게. 조용하게가 뭐겠다? quietly.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 된다며 어떤 조용한 어찌 조용하게 조용한. quiet의 뜻은 뭐였어요? 와 이놈들 봐라 조사해오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구경만 한다. 앞에 그래서 뭐? 꽤 it quite cold. 그래서 같은 말이 뭐라 그랬더라? Pretty. It's pretty cold. 이거 애들 학교에 친구들한테 이거 무슨 뜻이야? 아 그것은 예쁘다 그래놓고 cold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Pretty가 예쁜이란 뜻도 있지만 어찌시로서는 꽤 상당히 이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has to be quiet during the class. 한번 길어봤자? It. 그래서 어떤 곧 동안이죠. 수업 시간 동안이겠네요. 그 수업 시간 동안. He has to be quiet. 그는 조용히 해야만 한다. During class. 수업 시간 동안. 수업 시간인데 왜 조용히 해야 되지? 막 영어 수업이면 시끄럽게 떠들어야 되는데. 그쵸? 그쵸? 친구들끼리 잡잡하란 얘기죠. 영어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얘가 하는 거라 했죠, 얘가. 얘가 하는 거라 그랬어. 얘랑 얘가 하면 뭐가 좋아? 얘도 같이 하니까. 응? 얘도 하고 얘도 하면 얘도 하겠죠. 네. 그렇죠? 한 번 공부로 몇 번 공부하는 효과라고? 세 번. 세 번 공부한다고. 얘가 하면. 응? 응? 한 번 할까 말까. 됐습니까? 암만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봐라. 응?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쇼츠 보는 거하고 똑같지.
틱톡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아, 틱톡으로 우리 수업을 만들어갖고 올려놓을까? 한번 쳐다보겠죠, 그쵸?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막 계정 누구야 하면서. 이 새끼가 뭐 이런 걸 올리고 있어?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예? 네? 저희 유튜브는 올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죠, 그쵸? 그쵸? 우리 학원생들만 보고. 그래, 네가 올리는 건 재밌으니까 내가 올리는 건 1도 재미없잖아. 그렇습니까? 야, 이거 숙제니까 해! 이럴 때나 보는 거지. 오케이. 계속해서 얘를 이제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Does he have to be quiet during the class? 그는 수업 시간 동안 조용히 해야만 합니까? 그렇습니까? 이 희가 영어 선생님이라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Does he have to be quiet during the class에서 이 he가 나라면 No, he must not. Doesn't have to도 아니고요. 내가 조용히 있으면 되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뭘 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닌가?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저러니까 더 의심스러운데? 그 다음에 He must not walk on the grass. 그는 걸어다녀서는 안 된다. 잔디밭 위에서. 됐습니까? 잔디 밟지 마시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표지판에 뭐라고 그려져 있겠다. 뭐 이런 게 그려져 있을 거고, 이렇게 옆으로 선이 하나 있을 거고, 잔디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쵸? 여기에 신발이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뭐. 그래서 다리가 그려져 있겠죠. You mustn't walk on the grass. 잔디 밟지 마시오. 다음, we shouldn't believe the rumor. 우리는 그 소문을 믿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같은 말이 위네? 위야, 위. you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같은 말이냐면 let's not believe the rumor입니다. Let's not believe the rumor. We shouldn't believe the rumor. 제안은 제안인데 하자 제안이야? 하지 말자 제안이야? 하지 말자 제안이죠. We shouldn't believe. Let's not believe. 됐습니까? 다음, they don't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부럽죠? 그렇죠? 맞잖아, 부럽죠? 네. 그래서 뜻은 그들은 교복 입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교복 입을 필요가 없다. 너 일로 와, 딱대! 생각났어. 어? 네? 뭔가요? 그래서 she doesn't have to, she doesn't need to. 그렇습니까? Don't have to, don't need to. 전부 다 불필요 표현이라 했죠. 그래서 she has to arrive in time이랑 같은 말이 뭘 것 같아? She doesn't have to arrive in time이랑 she doesn't need to arrive in time이 같으니까 she has to arrive in time이랑 뭐가 또 같아? She must arrive in time도 같지만 또 뭐도 똑같을까? She needs to arrive in time도 같겠죠. 됐습니까? 네. 뭐뭐 해야만 한다. must랑 같은 거 그러면 내가 have to만 가르쳐 준 거? 아니네요. 네. need to do, have to do, must do 이 세 개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래요? 누구는? 무엇을? 뭐다? 열어서는 안 된다. 네. 그 상자의 이름은 판도라의 상자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더니 뭔 일이 생겼어요? 김 죽었어요. 네? 어? 죽었어요? 감정이 빠져나왔다?
온갖 악마와 나쁜 것들과 슬픈 감정과 안 좋은 것들이 튀어나왔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가 그래 희망은 남아있었죠. 이런 것들 선생님 왜 알아야 돼요? 그런 것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말로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아 이게 이런 뜻이 있겠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것까지 일단 풀이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계속 갈질합니다. 누가 내가 무엇을 그 책을 뭐야만 합니까? 읽어야만 합니까? 자 must를 쓰라 했고 should를 쓰라 했으니까 you must not open the box 하면 되겠죠 뭐. You must not open the box.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책을 읽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Should I read the book? 됐습니까? 왔다 와. 오케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배웠던 거 생각하시면서 워크북 문제도 풀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과로 넘어갑니다. 다음 과는 15 전치사입니다. 순서대로 안 해요. 됐습니까? 중요한 것부터 합니다. 예, focus 15. 페이지 넘버는 대략 180쯤입니다. 페이지 넘버 15, 전치사. 자, 그리고 전치사를 먼저 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형용사와 부사를 할 겁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시, 어찌 시라고 했던 녀석들을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요거 하기 전에 내가 요걸 하겠다는 얘긴데, 그럼 왜 그럴까? 왜 순서를 이렇게 잡았을까? 전치사 하고 나, 내가 이제 형용사 부사를 이제 하려다가, 그 전에 이제 전치사를 먼저 하겠대. 오케이. 자, 그 이유를 얘기 드리면요. 전치사가 하는 일이, 전치사가 하는 일이 뭐를 뭐나 뭐로 바꿔준다?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주는 일 하는 게 누구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의미로 설명하면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무슨 시 또는 어떤 시 또는 어찌 시로 바꿔주는 걸 누가 하는 일이다? 이런 애가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하겠대요. 됐습니까? 근데 내가 이 부사를 학생들이 하도 이해를 잘 못해갖고 내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 부사라고요? 그렇지.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요? When, where, how 중에서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 상태의 how다, 방법의 how다, 어찌란 뜻의, 어떻게란 뜻의 how랑 그 다음에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어찌시 부사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을 형용사 어떤 시 또는 자, 그래서 전치사 붙여서 형용사 되는 거 증명해 볼까? 전치사를 붙여서 형용사 되는 거 증명해 볼게. 오케이. 자, 일단 뭐 선생님 장난 좀 쳤어요. 여기 지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The balls in the box is mine. 그렇죠. 당연히 is가 아니고 are죠. 왜 그렇지? 왜냐면 더 볼
자, 일단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그 상자에 있는 건강스러운 걸 궁금해 주는 바가 있어요. 그렇죠. 읽고 하면 여기다가 이 표시할 거니까. 그리고 이 표시하는 이유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뭐가 뭐다 상자 안에 있는 공이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 상자가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이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이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공이 한 개인 것 같아, 여러 개인 것 같아? 여러 개. 그러니까 얘는 앞만 길어봤자 뭐다 데이니까 데이 아 마인 해야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중등부 시험 문제 이 자리에다가 이거 해놓고 맞냐 틀렸냐 장난질 하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왜냐면 the box is mine 이게 되게 입에 착착 붙으니까. 상자 내 거라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in이 바로 전치사죠. 그렇죠? 그럼 전치사가 지금 문장에서 무슨 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인더 박스를 내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 오케이. 그래서 A하고 이번엔 B하고 대화하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단어는 당연히 뭐겠다? Where are the balls? 그 공들 어디 갔어? 그랬더니 누가다? 그것들이 있다. 어디에? 상자 안에, 박스 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똑같은 in the box인데 하는 역할이 조금은 다르죠. 얘는 지금 볼스를 꾸며주는 무슨 씨 역할하고 있고 어떤 씨 역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부사죠? 왜 부사인데? 왜 어찌신데? 아, 그렇다. 난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얘도 그러면 얘도 앞에 in 있으니까 얘도 부사야? 얘 지금 부사죠? 네. 왜 부사인데? 야, 부사가 뭔지 얘기했잖아! 뭐가 부사인데? 뭐가 어찌신데? 또 해야 되겠다, 니가. 뭐 해줘. 그래.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사라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전치사래요. 시간의 전치사. 여기서 뭔 얘기할지 내가 미리 얘기해볼까? 여기서 분명히 뭐 얘기할 거냐면 clock time, calendar time, 그 다음에 뭐부터 뭐 쓴다 그 얘기할 거야. 9시에 at 9. 그렇죠?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오늘 며칠이야? 7월 13일이네? 7월 13일날 on July 13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7월에 in July 이런 얘기 언젠가 했지 않나요?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될 거 오전에 in the morning 정오에 at noon,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다음 뭐였더라? at midnight 다음 뭐였더라? 오케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지 돈 벌죠. 그쵸?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돈 벌죠? 아, 안 넘겨도 돼. 돈 벌잖아. 그래서 뭐? At dawn. 아, 맞네. At dawn. 됐습니까? 새벽에 at dawn. 이런 얘기 여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전치사 안 쓰는 것도 있었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오케이, 오늘 아침에. 그래. 지난밤에 last night. 그렇죠. 원래는 at last night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치사 안 써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장초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쓰는 전치사,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쓰는 전치사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 때 쓰는 전치사,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쓰는 전치사. 그쵸? 그래서 장소를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 있죠? 그쵸? 그쵸?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쵸? 이거 뭐였더라? 아니 말고. 오케이,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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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저기서 집에서 아까 만나봤는데 집에서. 그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어떤 느낌이지? 인이지, 그치? 인. 그리고 구미에서 하고 싶을 땐 인구미, 인코리아 하지.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상자 위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온. 벽에 붙어 있으면 온. 천장에 붙어 있으면 온. 잘하네. 됐습니까? 이게 둥실둥실 떠 있으면 둥실둥실 떠 있는데 over, above. 오케이. 그 다음에 니들 웅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있더만. 그쵸? What can you see in the living room? I can see a sofa. 기억나시죠? 그렇죠. What can you see in the kitchen? I can see a sink. A refrigerator. Refrigerator 쓰느라고 막 개고생했고, 그치? 기억 저렴이 썼는데.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거기에 There is a sink. 아, There is a refrigerator. 한 다음에 싱크대 옆에 Beside a sink 하죠. 뭐뭐 옆에라는 전치사 Beside. 그때 만나본 적 있네. 그러면서 이제 beside랑 같은 게 이제 n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b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n으로 시작하는 건 두 단어로 돼 있고 뭐 그렇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밑에 under. 밑에 있는데 밑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on. 그래도 on. 붙어 있으면 무조건 뭐? on. 됐습니까? 언더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뭐 뒤에도 배웠네. behind. 그럼 behind 배웠으면 반대말도 알아야지. in front of. 됐습니까? 이런 얘기 여기서 하겠죠. 근데 어쨌든 뭘 쓰던 간에 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기타 전치사에는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 버스 타고 by bus. by bus 이런 것도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니들 중1이면 알아야 될 뭐뭐에 대하여도 알아야지. about. 근데 about이 근데 뭔 뜻도 있었더라. 대략. 대략. 그렇지. 뭐뭐 주변에 around. around. 됐습니까? 이런 것들 하겠죠. 자, 챕터 미리뷰고 조금 얘기할게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자, 전치사란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제비씨라고 불렀는데 뭐 앞에 놓는 말이란 뜻으로 내가 나만 붙인 별명이야. 딴 선생님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 이 앞전자에 놓을 치자야. 한자로 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후치사가 아니고 전치사란 말이야. 뒤에 놓는 단어가 아니고. 근데 그러면 앞에 놓는다 했는데 뭐에 앞에 놓는 거지? 동사에 앞에 놓나? 형용사 앞에 놓나? 계속 얘기했죠. 뭐 앞에 온다고요? 명사 앞에 쓴다고요. 반드시 누구 무엇 앞에다 쓴다고요. 누구 me 했는데 왜 for me 날 위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 저렴한 여러분들이 알아서 듣기 쉬운 말로 한 거를 책에는 이렇게 책에도 막 저렴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좀 이렇게 자 양복 입고 좀 멋있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써놨어. 전치사는 문장에서 시간, 장소, 방향, 방법. 뭔 소리야? 여기 하나 빠졌어. 뭐가 빠졌을까? 어? 그렇지 뭐? 예? 오케이. 자 이거 어떤 질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en? 아, when, where, how, why? 그래, where? 이것도 where고요 뭐. When, 이거 how? 이거 why잖아요. 됐습니까? 네. 명사 앞에 붙여서 누구 무엇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로 바꿔주는 게 전치사다.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문법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목적어 어디서 들어봤는데 I like you 할 때 you는 동사의 목적어라 해요.
근데 for me 할 때 me를 보고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오며 동사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 하다시에 뭘 붙인 형태? 하다시에 뭐 붙인 형태? ing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이라는 무슨 시가 되기도 하고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이름씨가 되기도 하죠. 예.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한적 있죠. 그쵸? 그거 하는 것 어때? How about doing it 했죠? 예. 여기에 사용된 ing를 보고 학교 쌤들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동명사. 동명사. 동사가 뭐 됐단 얘기다? 동사가 명사 됐다. 이거 뭐뭐 하는 중인데 했을 때 학교생들이 뭐라 그런다 했더라. 현재 분사라 했죠. 됐습니까? 분사란 말 참 싫어해. 아, 뭐 아무 뜻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분사는 뭐가 뭐 된 거 하다시가 어떠시 된 걸 얘기한다 했어요. 러닝맨 어떤 맨 달리는 사람 됐습니까? 러닝머신 달리고 있는 기계인가?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 됐습니까? 똑같은 러닝맨 할 때 러닝도 러닝이고 러닝머신 할 때 러닝도 러닝이지만 둘은 완전 다른 거야. 하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뭐 하는 것을 위한 기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는 현재분사 하나는 동명사란 말이에요.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뒤에 하다가 오지, 그러니까 이걸 의미로 얘기하면 전치사 뒤에 하다를 쓰고 싶으면 뭐로 바꿔서 써라? 하는 것의 형태로 쓰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선생님, 하다가 하는 것 되는 다른 방법 나 하나 아는 거 있는데요. 그렇지. 그러면 how about to do it은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지. 네. 그렇지. 그 말은 how about to do it 된다는 얘기일까? 안 된다는 얘기일까? 안 된다는 얘기겠지. 근데 왜 안 될까? 오케이. 자, 이 2가 이 2를 자,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2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2가 go to school 할 때 2가 있고 그다음에 I want to go home이라고 저 해리가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I want to go home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2하고 이 2하고 똑같은데 얘는 2 뒤에 명사가 왔죠? 네.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 전치사라고 한다고요. 근데 얘 뒤에는 뭐가 왔어? 하다시 왔죠?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말도 참 싫어해. 학교 선생님들은 얘를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2 부정사라고 그래요. 근데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뜻이 안정해졌단 뜻이야. 네 가지나 된대. 원래는 얘 왜 원래 뜻을 다 가르쳐주면 한 8가지 뜻 좀 돼. 됐습니까? 8가지 뜻인데 그러니까 뜻을 얘만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똑같이 생긴 2인데 자 근데 about이 전치사죠 지금. 그럼 전치사 뒤에 얘를 쓰면 마치 뭐가 연달아 두 개 나오는 느낌이 든다. 전치사가 두 개 연달아 나오는 물론 전치사는 아니지만 알겠습니까? 전치사가 마치 in on the desk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about to do 하려니까 이것도 어색해. 뜻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전치사에 to가 있기 때문에 how about doing it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how about to do it 하면 그거 하는 것 어때?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 네 가지 뜻이라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내가 익혀줬죠.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서 되는 의미는 되는데 전치사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to be continued. 수고하셨습니다.